그 돈을 다 날려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겠다라는 보장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아니요, 근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더라고요. 그치. 빚을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이 또 도와주신 거잖아요. 근데 사실 사업이라는 게 잘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. 잘 되면 너무 감사하지만 안 될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왜 모두 다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? 아니 근데 그것도 왜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?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그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보통 어머님들은 내 아들을 믿으니까 그냥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해주세요. 네. 근데 만약에 안 되잖아요. 그러면 이 뒷감당을 며느리가... 어떻게 할 거냐. 네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살짝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. 있었어요? 네. 실사례자세요? 네. 네.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냐면 신랑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좀 이제 회사가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만뒀어요. 한 1개월 만에. 근데 저는 좀 당황했죠. 왜냐면 그냥 그만두고 싶다는 얘기는 했지만 이렇게 딱 그만둘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. 근데 이제 보통 회사를 그만두면 다른 데 알아보고 하는데 신랑 그냥 그만둔 거예요. 근데 이제 사실 그때는 제가 뭐 이렇게 뭐 방송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뭐 잠깐 이제 신랑이 쉬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뭐 크게 생각을 안 해가지고 그냥 이제 이해하고 이제 넘어갔죠. 그러다가 이제 신랑이 이제 어머니랑 이렇게 상의 끝에 뭔가 이제 사업을 하나 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. 네.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저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.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할 건지 뭐 돈은 얼마나 투자를 할 건지에 대한 얘기는 저는 없었거든요.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. 네. 근데 이제 했는데 처음에는 너무 잘 되다가 이제 주변에 같은 데가 이렇게 생기면서 좀 어려워지고 그렇지. 하면서 좀 힘들어졌어요.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어머니가 또 저를 딱 불러다가 돈 줄 때는 아들만 불러서 이렇게 하시고 아니 뭔가 좀 잘 안 되니까 이제 며느리를 불렀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제 그러시는 거죠. 야, 얘 이럴 동안 너는 뭐 했냐 이거예요. 옆에서 얘가 이렇게 하는데 마무리까지 너는 옆에서 이제 뭘 했냐. 근데 저는 좀 제 입장에서는 좀 많이 억울했어요. 왜냐면 그런 말씀을 하시려면은 둘 다 있는 데서 같이 상의를 해서 돈 얼마 주는 것까지 딱 보여주면은 제가 이제 쪼겠죠. 네. 빨리 어머니한테 갚아야 되는데 뭐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것도 제가 얼마 주는지도 모르고 또 사업을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남편이 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연을 딱 보는데 저는 무조건 어머니가 불려주신다고 해서 어머니니까 그치. 믿고 하겠다. 그래.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냥 내가 힘들고 그러더라도 힘들면 힘든 대로 그냥 좀 이렇게 버티면 사는 게 낫지 도움을 안 받는 게 그러니까 이분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지 현실형으로. 아, 네.